물러거라 암덩어리, 호이 호이. BBC는 여성에게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HPV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주사를 영국에서는 12세에서 13세의 소년들도 맞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HPV 바이러스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또한 머리, 목, 자궁경부, 그리고 남녀 성기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BBC는 영국 전역의 수천 명의 소년들은 소녀들처럼 암을 유발시키는 HPV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향후 2년 내로 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녀들이 우선시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매년 여성들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HPV 바이러스 관련 암으로 약 500명의 여성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HPV 바이러스로 매년 약 650명이 사망한다고 전했는데요. 주로 감염으로 인한 구강과 목 주위의 질병으로 사망하죠. 의사, 치과의사 및 암 관련 봉사단체는 백신 프로그램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유두종협회는 이 백신 프로그램이 더 많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